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황세란 유인균 발해 연구원입니다. 자, 박정미 선생님. 반갑습니다. 박정미입니다. 박정미 선생님은 항상 잘 이렇게 조화롭게 잘 만들어 오시는 게 특징이에요. 이 가져 있는 마인드도 또 특별하고요. 근데 오늘 보니까 가을철 보패찜입니다. 그야말로 가을에 보패를 잘 해놓으면은 폐를 잘 보해놓으면 겨울에 건강하고 겨울에는 신장을 건강하게 해놓으면 봄이 건강하고 또 이제 봄날이 좋다는 거죠. 그 봄에는 간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여름이 또 건강하고 여름에는 그저 신장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가을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거 계절마다 이제 튼튼하게 보해놓으면은 그 다음의 기운을 이제 더 이렇게 건강하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 있어요. 자, 선생님 보니까 연근도 들어있고 맹문동도 들어있고 그죠? 그리고 가을이에요. 자,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주 특별한 찜이 있어요. 가을이하고 맹문동하고 이게 그 연근하고 연근이 가을에 참 좋거든요. 예, 가을이도 가을에 좋다고 얘기를 하신대. 자, 이거는 선생님이 특별하게 뭘 위해서 만들었는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이제 가을철이니까 좀 배를 갖다가 조금 보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맹문동이 봄 그러니까네 봄으로는 예 최고로 친다니까 좋죠. 예 그래가지고 맹문동을 한번 이제 내 약재료를 쓰다가 식재료로 이제 한번 써보자 싶어서 그 우린 물그 자체에다가 맹문동도 같이 엮고 졸였는 맛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요. 맹문동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맹문동하고 맹문동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죠? 맹문동이. 한 지금 20g 근으로 20g 이어도 이제 뿌르니까 이걸 제가 생생삼 하면서 맹문동을 갖다가 쓰고는 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제 어제 폐를 보하는 음식 조금 만들면서 도라지하고 맹문동하고 한번 나물처럼 그거 해봤어요. 맛이 괜찮아서 그거 이렇게 오늘 이제 고추장 좀 넣고 살짝 무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도라지 무치면서. 근데 이제 맹문동 요 자체는 이제 끓이기 전에는 아주 단단하니까 그렇죠. 딱딱하죠. 한 25분 정도 물 이리 끓어오르고 이리 뿌리채소는 이제 보통 끓어오르고 난 뒤에 25분 정도만 우려주면은 약불 해갖고 거의 다 우러난다 하더라고요. 그 정도 이제 우리고 그 물에다가 이제 자작하게 남았을 때 이제 뭐 그간 채소부터 좀 얇은 채소부터 당근 뭐 연근 연근은 데쳤어요. 데치고 난 뒤에 당근하고 연근하고 엮고 그다음에 버섯 그다음에 가을 이거는 언제든 좀 뭐고 말렸다가 말린 걸 갖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유인균에다가 유인균하고 그다음에 올리고당하고 그다음에 간장 밑간 약간 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청주 매실 액 요래 가지고 좀 한참 좀 숙성을 조금 시켰습니다. 이때만 요 해놓으니까 좀 부들부들 부들부들하 이랬더라고요. 그렇게 만들었어요. 그러면은 그냥 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죠?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도 요렇게 사실 저희도 맹문동 전부 쓸때 우려내고 버리면서도 저걸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요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졸여가지고 했는데 제가 한번 맹문동 한번 맛볼게요. 맹문동은 몸이 저기 열이 많은 체질에 참 좋은 거거든요. 아삭아삭해요. 맛있지. 오, 맛있어요. 생각외로 맛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식재료로 자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. 가오리의 그 맛도 살짝 배어 있으면서 그 원래 그 지금 이제 주위에 있는 음식을 그 뿌리니까 여기에 좀 딱딱하게 있다가 스며들어 가지고요. 그리고 굉장히 아삭아삭합니다. 저는 맹문동 꽈라는 걸로 끝낸 것만 계속 했었지. 자, 그리고 연뿌리. 연 이것도, 진짜 우리가 보패할 때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. 아삭아삭합니다. 그거는 이제 유인균 식초물에다가 이제 담갔어요. 데쳐가지고 데치니까 이제 식초물에 색이 데치세요. 안 바란 다음에 데치. 그래, 이렇게. 안 까매지고 있다, 그죠? 화채질을 위한 가을철
뷔페 요리, 맹문동 하오리찜. 이제 자 여기 이제 맹문동 제가 먹어봤고요. 하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하오리도 이렇게 이제 살짝 말려서, 살짝 말린 건 아니고 좀 말린, 좀 많이 말린 거, 좀 말린 거에다가 말린 걸 갖다가 예, 예. 좀 씻고 난 뒤에 예. 그 유인균에다가 씻어가지고 유인균에 그럼 유인균 할 때 그 촉촉해지니까 예, 예. 청주 같은 거 넣고 예, 같이 예. 예, 예. 밑간을 갖다가 약간 해놨다가 예. 그래가지고 좀 찐 거 예, 예. 같이 입고 좀 네. 쫄깃쫄깃합니다. 전혀 딱딱하지 않고요. 여기 보면 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. 여기 맹문동은 이제 그 약재로서 좀 작용을 해주지만은 사실 다 약재입니다. 이 연뿌리도 그렇거든요. 연도 있고 그리고 당근도 있고 그리고 폐도 좋게 하고 위장도 좋게 하고 그죠? 그리고 파프리카, 파프리카도 좀 들어있고요. 마늘도 들어있고. 사실은 이제, 여기에 당근도 들어있고, 마늘도 들어있어요. 그리고 이제, 이거 파프리카가 서양 고추잖아요. 그래서 영찬성질은 아니에요. 그래서, 된다면은, 사실은 이렇게 그쪽으로, 화채 쪽으로 몰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, 그죠? 다 이렇게 골고루 넣어가지고,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, 조화를 잘 시켜놨습니다. 우리가 체질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은, 그게 오히려,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약간은 비율적으로, 만약에 이제 화체질이, 너무 열이 많다거나 이러면은, 좀, 조금만 넣어주고, 한 10%. 그리고 이제, 뭐, 보편적이다 그러면 20%, 30%, 이렇게 넣어줘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. 아주 멋진 작품입니다. 그리고, 가오리가,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탁 쏘는, 쎘는데 그런 맛이 하나도 안 나요. 굉장히. 맛이. 아마. 부드러워요. 그렇게 유인균이 좀 숙성을 지켜서 부드러워진 것 같고 그다음에 청주하고 매실하고 같이 이렇게. 아 매실도 들어가고요. 이렇게 가오리라면 가오리 특유의 그 쏘는 맛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남아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. 굉장히 그 아우 맛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요 한 개 더 먹어볼게요. 근데 달콤해요. 네. 올리고당이 우리 유인균 먹이로 올리고당을 이었거든요. 네. 가오리 그거 할 때. 그러고 요 졸이면서 스테칼라라고 약간 올리고당 이어가지고 졸였어요. 아,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맨 이제 맨 먼저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이거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맨 먼저 이제 일단 가오리부터 먼저 다듬어 갖고 숙성을 좀 시키고 그래 놓고 맹문동을 이제 한쪽 풀에 다 이제 얹어놔 놓고 물 한 맹문동 20g에 마른 거 20g에 물 한 500ml 정도 그거 표고버섯 말 표고버섯이요 들어갔거든요. 표고버섯 이제 우리 갖고 우리가 해도 되는데 다시마 이제 우린 물을 갖다가 제가 이었어요. 다시마 우린 물 500ml.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이제 맹문동이 한참 이제 자작하게 끓어오르면은 불을 낮춰갖고 한 25분 정도, 20그릇 정도 하면은 물이 자작하게 나면 자작하게. 그럴 때 이제 뭐고 연근은 먼저 이제 식초 물에다가 데쳤어요. 살짝 데치고 색이 안 변하니까 유인균 식초물에 살짝 데치고 색이 안 변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있으니까 식초물에 데친 거 그다음에 당근 이건 이제 좀 단단한 채소니까 그거부터 먼저 여가지고 그 물에다가 이리 이제 엮고 그다음에 가오리 엮고 그다음에 마늘 뭐 버섯 이런 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청홍 그거 이거 지금 그거 엮고 그래가지고 졸이면서 저 뭐고 그 올리고당도 약간 넣어주고 그랬습니다. 간장은 뭐 이제
약간만 색깔 내기 위해서 약간 삼삼하니 그냥 맨입에 드셔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각종 채소과일이 잔뜩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제 가오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특별한 뭐 우리가 가오리도 사실 집에 이렇게 보면 좀 말려가지고 네. 막 이렇게 사다 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굳이 또 가오리 아니라도 다른 거 써도 되겠습니다. 그죠? 네네. 네. 뭐 이런 마른 거 우리의 코다리 같은 거 아니세요? 예예예. 예, 예, 코다리도 예, 예. 지금 좋잖아요. 예예예. 예, 예. 코다리 같은 거 해도 되고 아, 이런 식으로. 예예. 예, 예. 예. 아 응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가을철. 그러니까 연근은 요즘 많이 팔아요. 그리고 맹문동도 여러분 이제 건재상에 그 가면 딱 파니까 한복 놔놓고요. 여러분들 이렇게 우려가 쓰시고 보니까 맹문동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맹문동은 요즘 이렇게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예, 마당에 많이 맞아요. 심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. 우리 보통 길 가다가 예, 뭐, 예, 예 맞아요. 맞아요. 예, 어. 길거리 하체도 예, 예, 공원에도 예, 많이 네, 예, 예, 맞습니다. 저희 집 그 하단에도 예, 예. 맹문동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런데 그게 참 좋은 보혈을 해주는 멋진 이렇게 약입니다. 특히 화채나 금채에 참 좋습니다. 네, 저는 이렇게 뭐 맹문동 저게 이게 투명해요. 나중에 이렇게 그 말린 거를 네네.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저게 무슨 맛일까 이랬는데 이렇게 이제 음식하고 어우러지니까 맛있습니다. 아주 먹을 만합니다.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. 그죠? 네. 오늘 멋진 힌트 주셨어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